감사합니다. 자, 와, 운동 많이 되죠? 네. 네. 태어나서 1분도 안 켰나 봐. 네. 자, 복식호흡 한번 할게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이상 길게 내쉽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자기만의 에너지 충전기가 어딘지 아세요? 배꼽 주변이래요, 배꼽 주변. 그래서 배꼽 주변을 전에 제가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해주시라고 가르친 적이 있잖아요. 배꼽 주변이 다 장기가, 중요한 장기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꼽 주변을 자극을 하면서 웃음을 아하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초간 시작. 주변을 이렇게 꼭꼭 꼬집듯이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서 제압을 하면서 웃음을, 저 TV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소리 작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할 때든지 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리 건강방송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네. 우리 기분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 찬양 한 번만 하고 해도 되죠? 네. 한번 예수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신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제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미소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걸어갈 때 제가 뭐를 자주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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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타고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타고 오면서 뭐라 그랬냐, 감사 감사해, 감사 감사해,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 감사 감사해, 감사 감사해,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해. 좋아하는 찬양에다,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동요에다가 하든가 갖다 붙여서 곡에다가 맞춰서 하면은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 곡에다가 내가 때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행복해 행복해를 같이 또 하시면 또 너무 좋겠죠?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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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행복,
해방에 짱이야 짱. 왜냐면 기분이 또 좋아지면 뇌를 축축해주고 절대 치매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늘 푸른 대학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 모든 것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체조도 하고 뇌를 충분치게 해주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뇌를 충분치게 해주면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치매가 걸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럼 항상 뇌를 충분치고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귀한 책에 즐거운 인생이 최고 경지라고 나와 있더라고. 논어라는 책에 즐거운 인생이 최고 경지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일대 가장 최고 경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유 나 자식 새끼가 걱정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돼요. 혹시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몰랐을 때는 맨날 그걸 갖고 막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고 속을 썩었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만 더욱더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면 더욱더 걱정이, 큰 걱정이 계속 온답니다. 내가, 이 지인님은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걱정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가 행복한 일만 계속 만들어준대요. 아멘이요? 네. 나머지 다들 하셔도 돼. 아,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남편한테만 의지하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맨날 그랬나, 너무너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절대 남편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용병으로서 그런데 가끔가다 술을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이상한 마귀 같은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들, 술 먹으면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같이 짜증내면 나만 손해니까. 어떻게 전화 한지 아세요?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이가 없어서 들어가 버려. 잔소리를 안 하고 들어가 버려. 취해 갔을 때. 근데 아침에 했을 때 너무너무 잘해요. 집안일을 다 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술을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면, 옛날에는 매일 먹었어요.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게 왜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때는 전에는 미운 것만 생각하고 다 이렇게 잔소리만 했었고 그러니까 더 본인도 스트레스 받은. 저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여기 늘푸른 대학에서 맨날 감사하고 살아라, 나를 사랑해라 막 교육받고 하는데 또 집에 가면 걱정하고 그런 분이 있지 않죠? 없어요. 네. 이제 잊지 않을 거야. 무조건 나를 사랑하면 절대 걱정을 안 한대요. 맞아요. 걱정하면 내가 망가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듣고 암시를 할수록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암시를 내냐 하나 그랬죠. 제가 나는 내가 좋다 좋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랬던 거예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는 우리 늘푸른 대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분 연습 치료는 혹시 이제 다 아셔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혹시 여기 최근에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는데요. 웃음이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웃음이요. 이게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게 건강 웃음이요. 건강 웃음. 예. 건강 웃음의 세 가지 원칙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크게 웃어.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여요. 자, 두 번째, 길게 웃고, 길게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심폐 기능이 활성화되고,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 몸이 다 오장육부가 춤을 추면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가능하면 길게. 세 번째, 배에다 힘을 주고 꼭 해야 되는 거. 힘을 주고, 배와 온몸으로 웃는데, 온몸으로 하려면 도리도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리도리를 꼭 하시고, 발도 꼭 움직이시고. 자, 요즘에 오신 분들, 잘 아셨죠? 네. 네. 자, 그렇게, 다 세 가지와, 도리도리와, 배에 힘주고, 똥꼬도 조여가면서, 같이, 다 풀 가지고 시켜서. 자, 20초, 시작!
복싱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프죠? 아, 이렇게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맞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까습니다 하신 분들, 어머, 한 90명 되네. 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분, 놀리고 못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행복하면, 치매, 암은 절대 다 접근을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나날이 다 맞아요. 다시 이제 스팟 하나 또 해볼게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